하나를 조금 더 뽑아볼까요? 월급의 70%를 모아라. 홍차 돌리기로 목돈 만들기. 주거 비용을 아껴라. 재테크의 기본은 모두 지켰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돈을 모아서는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더군요. 주식에 손대면 저는 마이너스였고요. 현재 가진 자산으로는 아무리 대출을 당겼어도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워요. 어렵게 모은 돈 어떻게 해야 불어날 수 있을까요?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. Don't save, invest. 발음이 중요합니다. 네, invest. Don't save. Don't save.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Invest를 해야 돼요. 30대잖아요. Invest 할 기간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. 젊은 층의 대표 표본쯤이 아닐까 싶어요. 그렇죠. 네.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제 지식이 있어요. 그게 맞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죠. Nope.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으잖아요. 네. 쓸 거 안 쓸 거. 근데 계속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. 아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. 인베스먼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. 주식이라는 거에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이 날 걸 많이 걱정하잖아요. 그렇죠. 이분은 30대잖아요. 그러면 30년 동안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. 예적금으로 모아놨다가 이건 약간 완충장치처럼 놔두고 절대.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투자한다. 이런 개념도 안 될까요? 절대 안 되죠. Nope.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. 네가 돈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그런 현실을 만들고 싶은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. 아, 그런가요? 네.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. 다 할 수 있어요. 훈련이에요. 네. 내가 부자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 훈련이라는 게 그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계속 배우면서 노력해야죠. 투자하고 그렇게 되는 노력해야죠. 네. 그래도 실패도 경험하고 네. 성공도 경험하고 근데 가는 길은 훈련되는 길로 가야 되죠.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고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. Don't save, invest.